맥북도, 아이맥도, 맥프로도. 받자마자 해야 되는 설정 알려드릴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M3 맥스 맥북 프로를 사면서 오랜만에 애플박스를 뜯어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하는 맥 초기 설정과 세팅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맥을 써온 분들이 OS 업데이트되는 내용 신경 안 쓰고 그대로 쓰다 보면 디테일한 설정들을 잘 안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쭉 봐주세요. 첫 번째로 트랙패드 관련 설정들입니다. 맥에서 트랙패드는 정말 입맛에 맞게만 잘 설정하면 마우스 못지않게 잘 쓸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맥을 쓰는 이유라고 할 정도로 맥의 트랙패드 수준은 압도적이죠. 그런데 관련 설정들이 이 트랙패드 메뉴에 다 모여 있으면 좋은데 유용한 기능들이 흩어져 있어서 몇 개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트랙패드에도 속도 조절이 있습니다. 저는 파이널 컷 프로 편집을 트랙패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임라인에서의 미세한 프레임 이동 조절을 위해서 저는 기본보다 느린 쪽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써보고 손목 가동 범위나 사용하는 앱에 따라 바꿔보면 편한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탭에서 자연스러운 스크롤 여부를 선택해줍니다. 맥에서 약간 윈도우 매기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연스러운 스크롤이라는 말이 결국 반대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니까요. 아쉽게도 윈도우는 이 설정을 원하는 대로 쉽게 바꿀 수 없고 레지스트리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저처럼 윈도우와 함께 써야 하는 환경이라면 그냥 쿨하게 난 자연스럽지 않게 사용한다고 설정해주세요. 이게 윈도우와 맥을 함께 쓰기에는 더 편합니다. 만약에 맥만 써도 된다, 그러면 의심할 여지 없이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사용하면 돼요.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스크롤하는 방향이 일치되니까 익숙해지면 더 직관적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진짜 잘 쓰는 기능이 찾아보기 및 데이터 탐색기. 이거 꼭 세 손가락으로 탭하기 써주세요. 파인더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파일 굳이 열어보지 않고 간단히 열어서 확인하고 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냥 세 손가락으로 탭해서 열어보고 다시 세 손가락으로 탭해서 닫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웹에서 페이지를 미리 살짝살짝 열어볼 때도 유용하니까 꼭 알아두고 잘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쉬운 사용의 포인터 제어기 그리고 트랙패드 옵션에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게 손가락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드래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세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기 선택해주세요. 원래는 한 손가락으로 꾹 누른 채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한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고 다른 손가락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드래그를 할 텐데 이제는 그냥 세 손가락으로 드래그하면 바로 됩니다. 손가락에 부담 없이 정말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안 쓰셨던 분들은 꼭 이거 기억해서 몇 분만 써보세요. 진짜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텍스트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바꿔주세요. 정확하게 기본 스케일 배율이 아니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성능 차이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일부 앱에서 가장자리 디테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 앱들은 해상도 최적화 스케일링은 기본이라서 이런 문제 없습니다. 그 아래 배경화면은 지금은 무조건 도시 풍경으로. 애플 TV 써본 분들은 종종 봤었던 화면 보호기죠. 애플에서 기가 막히게 찍어두기도 했고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가장 쿨한 배경화면과 화면 보호기 둘 다 되니까 도시 번갈아가면서 세팅해두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화면 잠금에 들어가서 화면 보호기와 디스플레이 끄기 시간 넉넉하게 바꿔줍니다. 얼마나 에너지를 아끼려고 드는지 잠깐만 딴짓하면 화면 보호기 들어가고 디스플레이가 꺼지는데 이거 충분히 늘려주세요. 의외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제어센터에 블루투스 아이콘이 없어졌다는 건데요. 제어센터를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어센터에 들어가서 메뉴 막대에서 볼 것들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OS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블루투스가 보이지 않는 것이 디폴트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기기들 페어링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다시 보이도록 해뒀습니다. 아래 원하는 것들을 다 꺼내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배터리, 퍼센트 보기 눌러서 몇 퍼센트 남았는지 봐야겠죠? 아래로 쭉 내려보면 스팟라이트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 저뿐만 아니라 다들 클릭해서 실행하는 분들 없죠? 다 커맨드 스페이스로 하잖아요. 이거 안 보이게 해주고 원하는 아이콘 하나 꺼내두는 게 더 낫습니다. 시계 옵션에서 날짜는 공간에 여유가 있을 대로 해두고 저는 가급적 간단히 보이도록 해서 확보한 공간에 다른 아이콘들을 꺼내두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배터리 메뉴에 보면 이제 에너지 모드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전력 모드 외에 일부 맥은 고성능 모드도 있을 건데요. 제가 M3 맥스 맥북 프로에만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거 고성능 모드로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팬이 많이 돌고 시끄러워지는데 성능 차이는 미미해요. 둘 다 저전력 모드로 하거나 적어도 배터리 사용 시에는 저전력 모드로 해주세요. 진짜 조용하고 성능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맥북 프로 쓰는 맛이잖아요. 제가 테스트한 결과는 별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스크탑 및 독에 보면 제일 아래에 핫코너라고 내 모서리 쪽으로 커서를 보내면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안 쓰게 되는 이유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작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수로 커서를 모서리로 가지고 가면 갑자기 화면이 잠기고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이거 너무 짜증나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서가 애초에 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이에요. 나머지는 사용하지 말고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에만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최고의 안전장치인데 설정할 때 커맨드나 옵션을 누르고 있으면 앞에 단축키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보이죠? 즉, 코너로 커서를 보낼 때 커맨드가 눌려 있어야만 실행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의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서 실수로 실행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커맨드 조합으로 왼쪽 하단에는 디스플레이 끄는 걸로 오른쪽 상단에는 화면 모으기 실행으로 해둬서 자리 비울 때 싹싹 옮기고 일어설 수 있게 해뒀어요. 사용하던 윈도우를 닫게 되면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 창이 하나씩 쌓이게 되죠. 이걸 원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맥은 앱을 종료하기까지 백그라운드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라서 저는 최소화해도 앱 속으로 들어가 있는 편이 좋습니다. 데스크탑 및 독에서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 속으로 윈도우 최소화를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 창이 앱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쌓이는 것보다 이게 나중에 찾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원하는 창만 불러오고 싶을 때는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면 활성화된 창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인더 관련 설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먼저 하는 건 파인더를 열었을 때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파인더 설정에 들어가면 새로운 파인더 윈도우에서 보기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 즉 유저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편했어요. 이곳이 다운로드, 데스크탑, 그림, 동영상 등등 큰 갈래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의미 없는 사이드바 항목들을 제거해 줄게요. 최근 항목, 에어드랍, 뭐 응용 프로그램, 음악이나 그림도 사실 여기서 들어갈 일은 전혀 없고 아이클라우드 공유 항목도 의미 없죠. 그리고 밑에 네트워크나 기타 위치들도 안 쓰는 것들은 없애주세요. 파인더 도구 막대에서 딱 하나 에어드랍만 추가해 줍니다. 앞으로 에어드랍은 파인더에서 원하는 파일 혹은 여러 파일을 선택하고 그냥 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앞에서 최근 항목을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최근 항목과 구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내가 열었거나 수정한 파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폴더에는 제가 최근에 열었더라도 모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2, 3년 전 파일까지도 보여요. 아니 이건 왜 있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입맛대로 만들면 되겠죠. 파인더를 열고 파일, 새로운 스마트 폴더를 눌러주세요. 플러스를 눌러서 각자가 생각하는 최근을 설정해줍니다. 저는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봤을 때 2주면 되더라고요. 2주 동안 제가 만졌던 모든 파일들이 보이면 제가 그걸 정리해서 뭐 없애버리거나 정리하는 식으로 쓰려고 합니다. 설정하자마자 모든 파일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폴더는 큰 의미가 없죠. 결국 폴더는 중간 과정이고 파일이 중요하니까 폴더는 없애볼게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옵션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플러스 버튼이 점점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조건문이 나오는데 좀 해석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제외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중에서 0개가 참입니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외하고 싶은 것들을 정의하면 돼요. 종류가 폴더인 것,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많은데 이건 그냥 실행 파일이니까 정리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없애줄게요. 이런 식으로 제외하고 싶은 파일들을 계속 제외하면 됩니다. 이러면 진짜로 나의 최근 항목 폴더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름도 정하고 위치도 정하면 되는데 저는 유저 폴더 아래쪽에 그리고 사이드바에도 추가해뒀습니다. 편집하다 보면 중간에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러면 파일이 바로 애플뮤직에서 열리면서 보관함에 추가가 돼요. 이걸 막으려면 사파리, 설정, 일반 탭에서 다운로드 후 안전한 파일 열기를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에서 실행되는 주요 서비스를 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별도 앱이 없어서 사파리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윈도우 관리나 멀티태스킹에 따로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예 유튜브 따로, 넷플릭스 따로 구분되면 더 편하겠죠? 그리고 주소창도 없어서 보기에도 더 시원하고요. 유튜브를 열어두고 메뉴바에서 파일, 독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이콘과 함께 이름과 주소가 보이는데 확인을 누르면 독에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콘이 좀 튀죠? 일단 구글에서 깨끗한 PNG 아이콘 이미지 하나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의 앱 오른쪽 클릭 후에 옵션, 파인더에서 보기를 누르고 다시 앱을 오른쪽 클릭, 정보 가져오기를 누른 뒤에 아까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을 위쪽 아이콘 위치에 드래그해서 올려주면 짜잔! 바로 아이콘이 변경됐어요. 실행해보면 주소창 없이 깔끔하고 윈도우를 최소화해도 유튜브 아이콘으로 사라지고 불러낼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세팅을 위해서 맥북 자체 설정과 앱을 이용한 세팅만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드파티 앱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다음 영상에서 서드파티 앱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써보고 좋았던 앱 있으면 추천 많이 해주세요. 저도 댓글에 있는 거 다 써보고 포함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녕!